안녕하세요. 다같이 미술학원의 민철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그림은 이번 2022년도 경희대 산업디자인과에서 수시로 문제 제출됐던 단팥빵이랑 플렉시블 드라이버를 활용해서 이제 화면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표현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일단 단팥빵 같은 경우에는 밝은 이제 브라운 계열로 시작을 하죠. 그래가지고 옐로우 딥에다가 이제 화이트를 조금 타서 너무 옐로우기가 들지 않도록 베이지 느낌이 살짝 나도록 시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겉표면보다 안에 있는 속살 같은 경우가 되게 밝죠? 그런 거 유념해가지고 너무 어둡지 않게 유를 해주면서 그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점점 이제 표면 이제 위쪽으로 갈수록 브라운기가 도니까 옐로우 오렌지 옐로우 오렌지를 활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화이트도 조금씩 중간 톤으로 올라가시면서 원색이 더 많아져야 돼요. 원색이 더 많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번트 시엔나인데 번트 시엔나에는 화이트를 타지 않았습니다. 이 고유의 빵 자체에 이제 노릇노릇한 느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번트 시엔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활용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팥을 그리는데 팥 자체는 빵 겉표면에 있는 브라운 계열보다는 확실히 이제 묵직하게 그려줘야 되니까 크림플레이크랑 반다이크 브라운을 섞어가지고 약간 불그스름한 이제 어둠 그쪽을 만들어주셔가지고 이렇게 처음부터 강하게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약하게 바르면은 나중에 어차피 또 올려야 되기 때문에 경희대가 시간이 촉박하죠. 그래서 최대한 단시간 안에 한 번에 확 올려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팥빵을 묘사를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묘사라는 게 내가 기존에 발라놓은 배색에서 조금 더 어두운 거를 천천히 이제 밝은 톤에서부터 이제 어두운 톤까지 차근차근 올려주는 형태잖아요. 묘사를 해주시면서 형태를 같이 정리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형태를 나중에 정리하려고 하고 그냥 묘사에만 치중하다 보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어차피 어두운 걸로 그 위에 표현하는 건데 하는 김에 그냥 같이 이렇게 외곽 정리라든지 형태 정리를 같이 해주시는 게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빵이라는 게 살짝 겉표면이 살짝 반짝거려요. 살짝 유광인데 그 부분을 잘 반영을 하셔가지고 약간 반짝이는 느낌의 베이스를 낼 수 있게끔 약간 이렇게 형태 구분해주면서 반짝이게 나올 수 있게끔 표현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계속 중요한 거는 표현을 해주시면서 외곽 정리랑 형태 정리를 계속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팥도 이제 팥도 그 사이에 층들이 다 있잖아요. 팥 고물 같은 경우에도 그 사이에 층들이 있으니까 그냥 까맣게만 처리하지 마시고 약간은 그 층을 구분해 주시면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 빵과 그 다음에 팥 그 경계가 이미 고유 명도로 좀 구분이 된다 하더라도 좀 더 명확한 구분, 정리 계속 유념해 주시면서 그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번트시엔나 이제 노릇노릇한 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물 지우는 이런 기법을 활용해 가지고 조금 반짝이는 느낌을 내주고, 그 다음에 옆에 노릇노릇한 부분에도 살짝의 유광 느낌을 내주면은 빵이 되게 노릇노릇해 보이고, 그 다음에 반짝반짝 거리는 게 조금 더 맛있게 보일 수 있겠죠. 팥 고물에도 약간 그런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로 지운 다음에 그 위에 반드시 명확하게 선명한 화이트를 활용해 가지고 그것도 정리를 해야 돼요. 이제 몇몇 이제 학생들 보면은 이렇게 물지우개 기법을 하고 그 위에 정리를 안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림이 되게 가까이에서 봤을 때 그 완성미가 떨어져요. 완성미가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그 위에 좀 정리를 해주는 습관을 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간혹 가다가 이렇게 팥고물 같은 거 그릴 때 그냥 생화이트 찍기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색깔을 조금 타서 써주시면 되고, 이제 드라이버 채색 들어갑니다.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라이트 레드로 시작해서 뒤로 가면서 조금 멀어지니까 이제 버밀리언 휴 같은 거 살짝 타줘가지고 뒤로 조금 멀어지게끔 해줬고, 이제 처음에 바른 밝은 색은 브라이트 레드에 조금 살짝의 농도 조절을 해서 한 거고, 그 다음은 브라이트 레드를 찐득하게 써서 진하게 올려준 거고, 지금 바르고 있는 거는 퍼머넌트 레드입니다. 퍼머넌트 레드로 지금 전체적으로 발라주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크림슨 레이크 혹은 이제 퍼머넌트 바이올렛 계열로 어두운 중간 톤부터 해가지고 어두움을 딱딱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칠하고 있는 건 크림슨 레이크입니다. 지금 이제 어둠 딱 잡고 있는 부분은 퍼머넌트 바이올렛을 사용했고요. 이제 뒷부분에 있는 친구를 그리는데, 뒷부분에 있는 친구는 약간의 화이트를 타주고, 근데 이제 레드 계열의 화이트를 타면 약간 핑크핑크해 보여가지고 조금 눈에 거슬리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그런 게 싫다 하시면 약간의 보색 아니면 약간의 갈색 조금 타주시면 좋습니다. 약간의 번트 시에나라든지 올리브 그린 같은 거를 조금 타주면은 채도도 조금 더 떨어지니까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좋고, 네. 다음에 금속 주변이 이제 빵이 있으니까 약간은 노란 계열이 살짝 비치는 걸 활용해가지고 강하게 이제 드라이버의 특성은 굉장히 단단하고 빵은 부드러운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강하게 대비를 줘야 그림이 선명하고 눈에 잘 들어오겠죠. 명시성을 따졌을 때. 최대한 드라이버는 단단하게 명도 대비를 강하게 주고 빵은 부드럽게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앞부분이니까 명도 대비 강하게 주시고 화이트 강하게 찍어 주시고 해주시면, 물체랑 물체 꺾이는데도 계속 신경을 써 주시고 엣지 정리 같은 것도 이제
계속 신경을 써주시면서 들어가면 그림을 그리면 그릴수록 좀 더 세련되게끔, 세련미가 나고 완결미가 나게끔 들어가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시험을 본다는 가정하에 가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물체랑 물체를 떨어뜨려 주는 거, 물체랑 배경을 떨어뜨려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